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사이언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군은 총 75개 BTG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 16개 BTG는 전멸했고 34개 BTG는 개멸적인 피해를 받아 현재 전투력 회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러시아군은 전투에 투입된 BTG의 3분의 2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전투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러시아군이 공세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재 돈바스의 병력을 집중 중인 것으로 보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재정비를 한후 철저히 준비를 마친 뒤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전쟁은 돈바스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4월 2일 벨라루스군이 지속적으로 훈련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압박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로 이동하는 벨라루스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벨라루스는 전쟁 참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쟁을 참전하게 되면 러시아 편으로 참전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는 그대로 국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각종 이유를 대면서 전쟁 참전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직원들이 철도에 대한 사보타주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누가 봐도 정보국 직원들이 몰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니까요. 러시아군은 키우 전선에서 완전 철수했습니다. 모든 러시아군이 대부분 안전하게 철수했으며, 이때까지 러시아가 진행했던 작전 중 가장 성공적인 작전입니다. 키우에서의 러시아군은 벨라루스와 러시아로 철수한 데 성공했습니다. 제5 제병연합군, 제29 제병연합군, 제35 제병연합군, 제155 해군 보병여단이 북서쪽 진지에서 완전 철수를 했습니다. 제39 기계화 소총여단과 제5 전차여단은 벨라루스에서 러시아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전선에서 완전히 승리를 했고,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군은 키이우에서 철수할 때 많은 양의 군사 장비를 버리고 철수를 해버려서 이 장비를 모두 노획해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낙오된 러시아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이곳에서는 한동안 안정화 작전과 잔당 수탕 작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 동안에서도 러시아군의 철수가 확인되었습니다. 4월 2일 벨라루스와 크루스크조로 러시아군이 철수한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도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진 않았고, 체르니우 주변에서 위치를 잡고 러시아군의 철수를 차단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체르니우 주에서 러시아군을 계속 추격하고 공격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의 철수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우크라이나군이 효율적인 작전 전개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 전선이 모두 우크라이나군의 승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군도 키이우에 최소한의 병력을 두고 돈바스 지역으로 병력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돈바스에서 양측의 병력을 집중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1일 이지움을 점령하고 4월 2일에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추가 공격을 대비하고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을 재편성했습니다. 추가로 러시아의 벨고로드에 제4전차사단과 이지움에 106 근위 공수사단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이곳에서 추가적인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의 목표는 이지움에서 돈바스까지 전선을 연결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 것으로 보이며, 이것을 발판 삼아 우크라이나군을 크게 포위하는 것이 부가적인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와 외곽에 포격을 했지만 지상 공격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살티브카, 바티카티, 데르아치, 올렉시프카의 포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2일 마리우폴 중심부를 점령한 데 성공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마리우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횡으로 통과하여 점령을 해버리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군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우크라이나군을 차례차례 수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시가전으로도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기로 해서 마리우폴의 전투는 꽤나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입니다. 이곳은 좀 크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크게 포위하려는 양상입니다. 북쪽, 동쪽, 남쪽 이렇게 크게 포위하여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할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대포위하여 우크라이나군이 모두 포위가 되기라도 한다면 전세는 급격히 러시아군에게 기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예 우크라이나군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라서 이 병력들이 없어지면 우크라이나군이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방어선을 후퇴하거든요. 그리고 이곳이 뚫리게 되면 드니프르와 자포리자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포위를 당하기 전에 수를 써야 하고 또 어떻게든 이 지역을 지켜내야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계속 격퇴해 나가고 있습니다. 4월 2일 동안 벌어진 전투만 해도 9번의 전투가 있었고 총 8대의 탱크와 44대의 장갑차, 16대의 차량, 10대의 화포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포파스나와 루비제네를 중심으로, 도네츠크에서는 마린카를 중심으로 작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을 뚫고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우크라이나군은 성공적으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해 나가고 있으며, 러시아군은 효과적인 공격을 위해 병력을 재편성하고 재배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증원군을 통합하기 위해 작전을 잠정 중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래야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돈바스에서 러시아군의 작전
중단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전투를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군입니다. 헤르손입니다. 헤르손도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군이 헤르손주 행정경계 지역쯤에 공세작전을 수행했다고 했지만 모두 격퇴가 되었습니다. 헤르손 북쪽의 러시아군은 크리프이리를 계속 포격했지만 도시에 대한 공세작전을 수행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방어작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헤르손으로 가는 곳에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에 다리가 두 개밖에 없어서 자칫하다가 모두 전멸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어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다리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다리를 끊어버리면 우크라이나군도 멜리토폴로와 진경로가 막히는 것이라서 우크라이나군이 끊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군이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끊고 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또한 에네로그다르에선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호날 러시아군은 이를 테러탄과 실탄을 활용하여 강제 진압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시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러시아군을 해당 도시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병력이 없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큰 문제 중 하나죠. 그래서 민사작전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각종 전쟁 범죄로 인해 민심이 떠나버린 러시아군이라 민심이 러시아군에게 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은 보고서에는 좀 의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러시아군이 주둔 중입니다. 근데 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있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데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작전에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군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군을 붙잡아 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능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